무선 충전의 원리는 무엇일까? 우주 태양광 발전, 노트북, 블루투스 스피커, 가습기, 휴대폰 등등 다양한 전자기기는 현대인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데요. 이 많은 기기들을 동시에 충전할 때면 전선들이 꼬이고 엉켜 엉망진창이 되기 일쑤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불편함을 없앤 무선 충전 전자기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무선 충전 기술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걸까요? 무선 충전 방식은 자기 유도 방식과 자기 공진 방식, 전자기파 방식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유도 방식은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원리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한 코일에 전류를 흘리면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하게 되고 그 자기장을 통해서 다른 코일에도 전류가 전송되어 충전되는 원리입니다. 자기 유도 방식은 구현이 간단해 소형 전자기기에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흔히 볼 수 있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자기 유도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자기 유도 방식은 전력 전송 거리가 무척 짧습니다. 충전기에 있는 코일과 전자기기의 코일이 밀착 접촉해야 전송 효율이 높기 때문에 놓는 위치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충전이 안 되기 쉽상이죠. 두 번째, 자기 공진 방식은 코일 간 동일한 공진 주파수를 이용합니다. 공진 현상이란 예를 들어 소프라노가 소리를 지를 때 유리로 된 와인잔이 깨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와인잔과 목소리의 주파수가 같아졌을 때 진동이 발생하는 원리입니다. 이처럼 충전기와 전자기기에 주파수가 같은 코일을 넣어 선 없이 진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기 공진 방식은 두 개의 코일이 동일한 진동 주파수를 갖고 있다면 1~2m 떨어진 거리에서도 충전이 가능해 최근 전기 자동차 충전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존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와이파이가 잡히는 것처럼 가까운 미래에는 집이나 거리 곳곳에 위치한 무선 충전 존에 들어서기만 해도 저절로 휴대폰이 충전될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편리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전자기파 방식은 이미 100년 전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가 제안했던 기술인데요. 테슬라는 두 개의 안테나를 이용해 강력한 자기장을 발생시키면 그 사이에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전송 효율이 매우 낮은 데다가 환경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9세기 과학계는 이를 그저 멋진 볼거리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21세기에서는 전자기파 방식 무선 충전 기술을 응용해 우주 태양광 발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태양이 가진 엄청난 에너지는 구름이나 미세먼지에 가로막혀 고작 5분의 1만 지표면에 도달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전기연구원을 비롯한 국내 여러 연구자들이 힘을 합쳐 대기가 없는 우주에 태양광 패널이 달린 인공위성을 띄워서 인공위성 발전기가 만든 전기를 지구의 안테나까지 전자기파 형태로 보내는 장거리 무선 전력 전송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주 태양광 발전은 태양 에너지를 가로막는 대기가 없는 데다 밤낮 없이 24시간 발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더욱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부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 일석여러조네요. 무선 충전이 만드는 작은 편리함이 이제는 생활 모든 곳에 적용되는 선 없는 세상을 기대해주세요.